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후부터 제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. 몇 년 전 방문했던 공공임대주택에서 한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제게 건넨 말입니다. 청년의 말 속에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국가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때 국민은 더 많은 꿈을 펼쳐 국가에 돌려줍니다. 문재인의 새로운 정부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국민의 주거 권리를 지키겠습니다. 첫째,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년 17만 호씩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. 둘째, 신혼부부들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. 셋째, 청년층에게 맞춤형 주택 30만 실을 공급하겠습니다. 넷째,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높이겠습니다. 다섯째,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펼치겠습니다.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임기 말까지 재고율 9%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거복지 수혜가구를 10%에서 20%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. 성의를 다해 추진하고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